네, 대구 경북에 어제부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가 100mm 이상 내린 상주와 구미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문경 영강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최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상주와 구미, 문경, 영덕 지역에는 어제부터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구미시 송정동 고용지원센터에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린 비로 건물 앞 도로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지하 전기실이 침수됐습니다. 비상 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배수펌프로 물을 퍼내 다행히 정전을 막았지만 코로나19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이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우리 센터가 다 이제 전기가 오프돼 버리면은 일단 제일 지금 저기 우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 고용 안정 자원금 이런 것부터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오전 8시쯤에는 의성군 남평면 안평천의 정비공사 현장이 침수돼 한때 인근 15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현장 사무실과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전 8시 경주 외동읍에서는 침수된 도로 위를 지나던 25인승 버스가 고립됐다 구조됐고, 구미와 상주 등에서는 주택 11곳이 침수되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후 4시 5분 문경시 김용리 영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홍수 경보 수위인 4m에 근접한 3.67m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보호관리단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새벽부터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등 6개 보에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TBC 최종수입니다.